3,200선의 저항선에 번번이 부딪히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6월엔 좀 방향성이 나올까요? 정말 고민이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모시고 6월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특집을 만들어주셔서. 아우, 제가 감사드리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요일날 사서 또 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네, 뭐 시장이 오르네 기대감이 높았습니다만 출발한 지 30분 됐는데 외국인이 한 700억 원 정도의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어떨까요? 이번에는 좀 기대만큼 또 순매수로 전환해줄 수 있을지 6월장에 수급이 좀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주변 여건을 봤을 때 그냥 쭉 하고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체력과 흐름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일단 5월 달 증시에 아무래도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좀 소외된 흐름들이 나오면서 중국 상해종합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비중을 줄이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소외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아마 외국인 중심의 어떤 수급 공백은 많이 제거가 되는데 최소한 어떤 글로벌 시장과는 좀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겠다라는 싶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부분들이 네. 지금 빨간색이 코스피, 파란색이 아랫부분에 있는 게 코스닥입니다. 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 4월 달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시장을 주도를 했었는데 예. 반대로 5월은 밑으로 가 있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아직 많이 좀 소외됐다는 부분들이 6월 달 얼만큼 해소를 할 것이냐는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 달렸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외국인들에 대한 영향권들이 그래도 어떤 소외가 많이 되는 것보다 글로벌 증시와의 동행적인 모습들은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그나마 좀 한숨을 돌릴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 그림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일단 그나마 가장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지수인데요. 지수가 이제 바닥권에서 참 어렵게 올라오려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동안 힘을 강하게 내주었던 개인 쪽이 양시장 모두 힘이 빠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기관 쪽에서의 변화가 조금씩 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데 이 부분들이 연기금도 살짝 매수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변화 요인들은 높은데 아직까지 시장의 변수는 외국인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 그림에서도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유동성은 어떻느냐라고 비교해보게 되면 국내 유동성 같은 경우의 흐름들도 봤었을 때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 지금 하단부에 표시된 갈색으로 표시된 흐름인데 힘이 빠지고 있죠. 지금 63조 원대 부분까지 내려오면서 예탁금에 대한 강한 변화가 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부담이 되는 게 맨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신용잔고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신용잔고가 과거보다 한 며칠 전보다 한 23조 원대에서 좀 밀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렇죠. 지수와 함께 높은 수치죠.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탁금이 힘이 빠진다라고 네. 하게 되면 신용잔고에 대한 부담들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신용잔고 비율이라고 하죠. 예. 이런 쪽이 더 하방 압력을 받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충격을 받거나 상대적으로 어떤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은 신용잔고에 대한 여러 가지 타격도 있겠다라는 쪽이 되면은 이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들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6월 달에는 계속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비중을 좀 맞추는 차원에서 네. 그전처럼 매도 규모를 늘릴 우려는 좀 적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신용잔고가 또 그 수급상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십니다. 양면이 있죠. 지금 위로 볼 수도 아래로 볼 수도 없는 시장. 그래서 네요. 결론적으로 6월 시장을 어떻게 보냐라고 예, 하게 되면 네네. 똑같습니다. 5월 달과 비슷한 변동성 증시. 아, 그래요? 네. 아, 좀 마무리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또 6월 달에 중요한 또 변수가 있죠. 네. 다음 질문하실 거에 대해서 미리 제가 밑밥을 깔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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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증시에서는 그럼 변수를 어떤 거에 주목하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FOMC 회의겠죠. 네,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에 따라서 6월 달, 특히 6월 16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준은 17일 날 영향을 받게 되면은 네. 6월 중반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또 가를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인데 네. 아무래도 테이퍼링의 태자를 끊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인데 네.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연준이 그래도 아직 멀었다, 괜찮다 뭐 이런 쪽으로 뉘앙스는 그렇죠. 계속 보였지만은 네. 어떤 지금까지 FOMC 회의를 쭉 보다 보면은 한순간이라도 언제든지
조변석제 할 수 있는, 네. 네, 손바뀜이 될 수 있는 쪽이 네.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연준에 대해서 느긋하게 안도만 할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최근에 발표되는 또 지난 금요일도 PC 관련된 네. 데이터 발표됐죠. 여전히 네. 높습니다. 예. 게다가 이번 그 FOMC 회의 전에 또 발표될 이번 주 말이겠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될 고용 지표 쪽이 오히려 생각보다 과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연준이 계속 관심을 갖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테이퍼링 관련된 쪽에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을 시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쪽의 뉘앙스만 나와도 일단 시장이 약간 부담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네.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통 시행하기에는 5,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쵸. 논의 이번에 시작 네. 본격적으로 한 이번 연말이겠죠. 연말. 네, 네, 이런 쪽에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이번 6월 달 일정은 뭐 에스코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에스코가 뭐죠? 종양학회죠. 그래서 아마 6월 초에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제약 바이오주를 좀 견인할지는 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워낙 과거에도 이랬다 저랬다 했던 적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MWC는 원래 올해 한 2월쯤에 진행이 되는 대표적인 또 IT 전시회죠. 네. 이쪽이 강행을 하기로 이번에 6월 말에 하기로 하는데 국내 업체들이 회원비는 내고 참여 안 하는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아, 그 대면으로 진행을 하는데 네. 각국별로 코로나가 부담스러우면 참가하지 네. 않는 회사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폴더블 관련된 쪽에 새 제품들을 살짝 기대했는데 네. 약간 모멘텀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 밖에 국제 정세와 관련된 쪽에서 이제 나토죠. 나토 회담이 6월 14일 날 또 6월 중반 때 이런 중요한 회의가 많습니다. 네. 게다가 또 미러 정상회담이 6월 16일 그리고 오페크 정례 회의 이런 쪽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이어지고 있는 또 중국과 미국의 갈등의 여러 가지 어떤 계속되는 모습들은 네. 아직 6월 달에도 여러 가지 회담 쪽에서 나올 수는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 줄타기를 아주 잘 해야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워낙 이 중국 비중이 높은 그런 수출주들이 시장에서 흐름이 좋았던 만큼 화장품이나 의류와 그렇죠. 같은 중국과의 어떤 노이즈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관련 뉴스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면 역시 같이 좀 체크해봐야 할 변수 중에 하나인 네. 것 같습니다. 자, 암학회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종양학회요. 네. 올해는 특히 저희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한 학회와 컨퍼런스 일정이 많은 만큼 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네. 백신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백신 맞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네. 폭발적으로 오늘 또 시장에서 바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우리나라는 또 한번 뭐 시작을 하게 되면 우르르 하고 진짜 그 추진력이 엄청 강해요. 속도가 벌써 빠르죠. 네. 10%나 백신을 맞으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마 다른 나라들도 놀랄 겁니다. 네. 저 꼴찌에서 이렇게 또 빠르게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이어지는 거 보면 또 네. 저희 한국은 트렌드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나도 맞았는데 네, 너도 맞았어? 그러면 나도 일단 맞아야 되는 걸로 네. 하다 보니까 아마 생각보다 빨리 네.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그 이면에 이제 정상화로 돌아가는 현상 네. 그쪽에 대해서 이제 소비재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정상화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 즉 여름 이후에는 뭔가 좀 생활의 변화까지도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일단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모습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장이 좀 정체됐었을 때 좀 빠르게 반응했었던 대표적인 5월 달의 네. 섹터였는데 이게 그대로 6월 달까지 이어가기에는 아직 당장 변한 건 없는데 기대감만으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차트가 좋아서 네. 딱 들어갔는데 오히려 차익 매물 때문에 2, 3일 또 고생하고 예. 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이런 거를 지금 신규로 쫓아가는 전략은 제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관심은 가지시되 차익 매물 나왔을 때를 노리자라고 하게 되면 역시 시장의 시세를 이용하는 전략들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쪽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항공 같습니다. 대한항공이요? 네, 항공주의 대표주. 예, 대표적인 모습들은 아직 LCC 쪽은 여전히 좀 어떤 현금 부족에 예, 고민하고 있는데 저가항공.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떤 항공의 항공 화물 쪽에서 어느 정도 지금 어떤 실적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고 하게 되면 예.
아시아나항공과 지금 합쳐진 입장 쪽에서 네. 거의 티켓 파워가 강하겠죠. 네. 그러려면 이를 통해서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변화는 빠르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대한항공은 좀 주의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차화 전중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고민을 했던 게 작년 시장이라면 네. 올해는 백신 관련주 하나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되는데 뭘 사야 되나 아주 고민이 많은 시점에 적절한 또 조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항공 이미 많이 올라갔고 고점 부근까지 또 32,150원인데 올랐는데도 지금 사도 괜찮아요? 지금 32,100원에 사라 네. 사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니고. 예, 추세적으로 이런 네. 쪽이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무게를 맞추시면서 아마 이런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 특히 오늘 이제 그 최근에 거래가 살짝 줄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양호한지 예. 거기를 좀 포인트를 맞추시면서 분할 매수가 좋겠죠. 네. 아, 분할 매수. 네. 얼마까지 보세요? 아마 지금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방어에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실적이나 재무 같은 경우 특히 유상증자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급한 흐름들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하반기 때 나오는 실적의 변화에 따라서 일단 움직이게 되게 되면 아마 좀 장기적인 차원으로 봤었을 때 지난번 이어졌던 4만 원대 이상은 아마 올해 말 쪽에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쪽도 네. 살짝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시세를 한번 냈었고 이제는 방어적인 성격으로 이 종목을 보자라는 네. 말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작년과도 폭발적인 시대라기보다는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저희 시간이 또 많이 가버렸습니다.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질문은 마지막으로 드려보죠. 결국 그렇다면 어떤 업종과 종목에 주목을 해야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지 방어 말고요. 네. 그런 종목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아마 지금부터는 자동차 쪽, 이쪽을 계속 잘 하반기를 보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래도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쇼티지만 어느 정도 반도체 쪽에서 해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종목은 또 부품주 쪽으로 눈길이 가고 있고요. 네. 그쪽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DTR 오토모티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 과거에 동아타이어에서 분할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 이제 방진 제품 축전지 쪽인데 축전지 같은 경우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자동차가 방전됐네라고 하게 되는 보조 배터리죠. 네. 근데 이게 전기차로 가면 안 쓰이냐라고 했을 때 쓰입니다. 전기차 쪽에서도 주 동력 원인이 2차 전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보조 전지의 축전지는 저희가 보통 보는 음악을 들을 때 네. 뭐 라이트를 켤 때 뭐 내비게이션 볼 때 할 때 모두 다 연결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네. 축전지는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지금 3,70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올해 분기 영업이익이 한 200억대 나와서 예전 수준과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싸죠. 저평가 모습들이고요. 재무구조 양호하고 배당 수익률 5%가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꾸준한 주가의 흐름들이 이를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아마 지금 가격대 나오는 부분들 쪽에 한 3만 9천 원까지 올라왔네요. 네. 근데 아마 한 3만 8천 원대 초반 정도쯤에서 중장기적인 시각적으로 담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금 회복이 되는 기간이다라고 하게 되면 5만 원대 쪽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3만 원대 초반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